튜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드를 들어갔을 때 샬로우건인데 조류가 빨리 가거나 내 슈퍼 샬로우로 운영이 어려울 때 아니면 샬로우 애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샬로우 애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실 나비 필요하고요. 나비, 요런 스타일의 납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두꺼운 게 있고, 그리고 얇은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이 납을, 실 납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이제 애기 싱커에 감아줄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예, 계실 거예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슈퍼 쉘로우를 쉘로우나 노말 버전으로 만들고 싶을 때, 자, 싱커 밑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뒤에 이 부분 좀 나오게. 자, 그렇게 하고, 애기. 자, 보이시나요? 머리를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싱커, 자, 뒤로 해주시면, 이렇게 꼬이게 되겠죠? 머리 앞으로 걸리게 되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납을 끊어줍니다. 이제 실락 같은 경우는 잘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몇 번만 까딱 해주셔도 잘 끊어져요. 그리고 납을 뒷부분 이제 두 개를 겹쳐서 말아줄 거예요. 자, 이걸 빙빙 돌리게 되면 이제 잡히겠죠? 딱,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걸 계속 돌려주게 되면 납이, 자, 일단은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게 돼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쉘로우 정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쉘로우 정도 타입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멀 버전을 만들고 싶다 싶을 때는 역시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노멀 버전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똑같이 요즘 애기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뭐 하나씩 애기를 사서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급할 때, 네, 없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 필수품이고요. 자, 똑같이 잡아주시고 이번엔 역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애기가 자, 이번에는 애기 뒤쪽으로 잡아줄 겁니다. 뒤쪽으로 두 바퀴 정도. 자, 이렇게 감아주시고. 끊어주면 됩니다. 자, 끊었죠? 자, 똑같이 감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노멀 버전입니다. 지금, 자, 깃털에 간섭이 안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은, 슈퍼 쉘로우도 쉘로우 버전이나 노멀 버전으로 쉽게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쉽게 가능하고요. 이제 노멀을 사용하시다가 조류가 너무 빨리 가서 이제 뒷버전을 만들고 싶다. 똑같이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머리 앞쪽으로 감아주셔도 되고, 이제 싱커 끝부분,
깃털 앞쪽으로 이렇게 감아주셔도 됩니다. 아주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응용하셔서 무늬 오징어 또 손맛 많이 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대로 또 이렇게 튜닝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머리 앞쪽으로 자, 이렇게 두번 감아주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층광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아서 빙글빙글 자, 끊어질 때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라인이 걸려 있을 때 애기를 액션을 주다 보면 우연치 않게 이렇게 턱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싱크만 있을 때는 얹혀도 쉽게 풀려지겠죠. 그런데 뒤에 마무리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짜투리가 자 나와 있다. 나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라인이 걸려서 이제 조금 그런 상황,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액션이 안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자, 걸림 발생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수심층에 조금 더 정확하게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노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딥 얘기했었잖아요. 딥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감아주는 방법과 이렇게 뒤쪽으로 또 감아주는 방법. 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필드 나가셔서 상황에 맞게 응용해 보시면은 또 그만큼 좋은 조과가 따라오실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